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사회 단위입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가정이 행복해지면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도 사회도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가정의 소중함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 부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많고 자녀들이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오늘 특별히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된다라는 의미로 하이패밀리에서 대창에서 국회가 인준한 날,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결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결혼하신 분처럼 보이면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한번 옆사람이 박수해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류 절반이 여자고 남자거든요. 그 절반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1등. 1등이 되야만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 그냥 되는 것 같아도 결혼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결혼한 아내들, 지구상 절반이 여자인 가운데서 우뚝 나 혼자 딱 뽑힌 거예요. 대단한 아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아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중심인 부부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전장을 살펴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말씀하면서 아내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참으신 것처럼 남편들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대는요 여성의 위치가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참금만 주면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마 시대 여성의 위치가 지극히 낮은 상황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오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앉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도 같이 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가 충돌되는 것이죠. 여성은 남성의 소유다라는 기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여자와 남자는 동일하다라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새로운 생각과 충돌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은 당시에 혁명과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하여 집에 갔는데 너무 하찮게 대하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은 유일한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한 결혼한 사람인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왜? 새로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성의 그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여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기쁨으로 순종해라. 감사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는 것은 귀히 여기다, 리더십을 인정하다, 뒤에 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여성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 다 지도자로 서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순종하라는 말씀이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말로 들었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을 조정하고 움직여가는 겁니다.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앞서 있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해라. 리더십을 인정해라. 왜? 창조 원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창조 원리를 기억하며 너희들이 남편의 리더십을 가장 높이 올려주게 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순종이라는 의미는 경청하다, 공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말을 하든지 말든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흐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훈련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랬었군요. 그랬군요. 네, 오늘 이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라고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나는 아내가 아닌데 아내가 될 거니까 들으라 아내들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을 순종해야 될 것은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편의 말에 경청하는 모습이 내게 있습니까?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인정해주고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굉장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우리의 말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받은 바 은혜를 쫙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내가 순종하는 아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은 참 잘합니다. 교인들은 말은 잘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말을 참 잘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로 남편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 얻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경청하고 있느냐? 남편의 말에 공감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숙한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받아 따라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내가 남편의 구원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구원의 큰 역사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내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남편들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행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남편을 귀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당신이 뭘 안다고 혹시 무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본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아내가 서 있는지를 남편은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결하고 순결한 행위의 모습을 남편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별되면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구별되면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가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도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남편도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외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는요, 이 로마 시대는 여성들이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 참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머리를 꾸미는 일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로마 시대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틈만 나면 다 머리를 예쁘게 만지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좀 부유하다 하면은 머리에 금을 다 두둑두둑두둑 붙여서, 모든 옷에 금을 두둑두둑 붙여서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도 금을 붙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금을 붙이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머리에 금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멋있을까.
금을 붙이는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앉아서 탁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따듬으면서 내게도 금을 좀 붙이고 이쁘면 더 좋을 텐데, 이게 모든 가치관 속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외모로 하지 말라라는 말을 보니까 아, 외모를 관심을 가지지 마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외모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모로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외모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위하여 외모로 단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로마 시대는 아내들이 남편들을 위하여 외모로 단장하는 일만 관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에 중심을 가졌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단정하게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쁜 옷을 입고 단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아내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있는데 그거 따라다니느라고 여자의 길을 포기하고 내가 엄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하여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자입니다. 내가 여성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벌러덩 누워있을 때도 나는 여성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여성이다. 왜? 외모로 단장하라 그랬거든요. 아름다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남편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외모는 필요 없고 내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외모로만 하지 말라, 외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를 가꿔야 합니다. 멋있게. 오늘 다 미용실 갔다 와서 정말 멋있게 해왔는데 남편이 아는 등 모르는 등 그렇게 하면 서운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적으로 나는 여자다. 이 여자가, 아내가 여성성에 대해서 강조되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여성끼리 있으면 한번 서로 보시고 인사하시고, 혼자 있으면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여성입니다. 나는 여성입니다. 네, 개발하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개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커서 자녀들을 맞이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볼 때 며느리를 딱 보고, 여러분, 며느리가 잘 옷을 못 입고 다니면 슬그머니 가서 멋있는 옷도 하나 사줘야 돼요. 그게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에이, 며느리는 싫어. 아들에게만 사줄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외모로 단정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혹시 여성으로서의 긴장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긴장을 꽉 줘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외모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외모로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외모를 잘 개발하고 아름답게 하지만 너무 사치하는 데 빠지지 말라 이거. 왜냐? 그러면 내면이 아름답지 못해지기 때문에 외모를 아주 이쁘게 단정하게 다듬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나치게 사치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내면이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아주 중요하듯이 더 중요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라, 부드러움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들은 거칠어집니다. 남성들은 부드러워집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작용이. 갱년기를 거치면서 여성들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죠. 말 한마디도 거칩니다. 예전에는 여보 이랬던 사람들이 여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호르몬이 이렇게 자꾸 분비가 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훌쩍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했던 남자들이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또 슬픈 일에 훌쩍 우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이상한 거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여성들이 부드럽고 성숙한 모습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성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내면을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안정한 마음으로, 차분하고 품이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외면을 위해서, 외모를 위해서 참 많이 열심을 합니다. 성형 수술도 하려고 그러고, 쌍꺼풀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많은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내면이 온유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온유함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에는 여성들이 훨씬 남성보다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온갖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차분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아내를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내들은 외모를 잘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가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세미나도 많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어요. 하하하하 이러면서 열심히 적어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로 6절을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성들도 남성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위하여 단정했고 또 6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남편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배우는 일이 참 중요하지만 배우고 행하고 실천하는 일을 통하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이 아내들 속에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너의 외모를 다듬고 내면을 다듬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돌아보라. 우리 여성 중에서 남편보다 아들을, 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가장 중요하고 아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남편 앞에서 여성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서게 될 때는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성들은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지, 오늘 우리 부인이 도전 많이 받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고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남편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남편들아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아들들이 장가가서 어떻게 남편 구실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남편됨을 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참 남자들은 여자들을 잘 몰라요. 내가 10년 동안 결혼 생활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잘 몰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식을 따라 그랬어요. 사랑은 지식을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는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어떻게 내려요? 어떻게 해요? 꼬리를 내립니다.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일을 반갑다고 딱 만나고 반갑다고 딱 오는데 개는 꼬리를 딱 내리고 있고 고양이는 꼬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볼 때는 고양이가 화가 난 거예요. 고양이가 보면 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동물들은 학습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매일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 우리들에게는 학습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이 말은 아내를 관찰하고 그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아내와 내가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연구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내를 대하지 말고 아내가 어떤 입장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남편들이 자꾸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자꾸 연구하고 또 배우고 깨닫는 일들이 남편에게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남편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들은 잘 연구를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연구 안 하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도 계속적으로 밥 해오라 뭐 해오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들은 잘 연구를 안 하니까 말을 해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기분에 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이걸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부인의 이 변화되는 마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기 위해서 아주 관찰하고 또 이해한,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해도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관찰하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내들은 지식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래도 알겠지, 알아주겠지,
몰라집니다. 하나도 몰라집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알려주라. 그러므로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참 다른 점이 많습니다. 남자는 일 중심이고 성취 중심, 그리고 인정이 필요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사람 중심이고 관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이 문제를 풀겠다고 혼자 가만히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말로 풀어, 말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불리한 일을 만나고 이러면 말로 풉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합니다. 누구에게? 계속 전화합니다. 왜? 남편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같이 인정해주는 여자끼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여성, 전화 받는 여성은 그래, 그래, 그게 잘못이야 이러면서 맞장구 쳐주니까 이 문제가 쫙쫙쫙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동굴 안에, 동굴 안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남편한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면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른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인정이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에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정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당신이 정말 멋있다. 이렇게 오늘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늘, 자, 오늘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특별히 여성들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당신이 오늘 정말 멋있게 보인다. 오늘 집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이 환경이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봅시다. 당신 오늘 정말 멋있게 보입니다. 인정이 필요해요. 여성들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했을 때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랬었구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네. 이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른 입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은 동거하라는 말 앞에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은 늘 생계를 꾸리는 생계를 위한 공급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 봉투를 딱 줌으로 나는 내 할 일 끝 하고 늘 TV를 보면서 CBS, SBS, CTS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공급 다 했으니까, 나는 공급을 끝났으니까 나는 내 시간을 가진다. 당신은 내가 공급한 거 받았으니 열심히 나를 위하여 음식을 해와라. 나는 오늘 조기 먹고 싶다. 그럼 조기에서 이런 입장으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공급자라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급자로 살았기 때문에 실직하면 남편 취급을 못 받아요. 돈을 못 벌어오면 남편 취급을 못 받아요. 왜? 늘 공급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공급자로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고 사랑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을 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 봉투와 함께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또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보듬고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질적인 시간을 가져야만 여러분 퇴직해도 사랑으로 취급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자가 아니라 사랑자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아니라 사랑자입니다. 사랑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호칭이 참 중요한데 호칭을 우리는 아내를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집사람. 남편을 바깥 양반. 이거 유교 영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바깥 양반이 이거 아니에요. 이건 유교적인 영향이에요.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 공급자.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집사람.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명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내라는 아주 좋은 호칭. 아내는 집안의 해,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칭부터 잘 바꾸는 게 필요해.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핸드폰에 집사람 당장 바꾸세요. 핸드폰에 바깥 양반 당장 바꾸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잘 바꿔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내를 귀히 여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연약한 그릇이다. 생리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입니다. 요즘 자녀를 양육하고 돈을 벌고 하는 여성을 보면서 야, 나보다 낫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이 있는 여성의 상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손상받기가 쉬운 여성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이게 연약한 그릇인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0초의 말을 들었으면 30년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것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왜 안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내로서 일을 잘하면 남편도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날이고 저 천국에서도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동반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아내를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집에서 잘 돌보지 못하면 뭐가 생길까요? 속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속에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에 엄청 당합니다. 그리고 속병을 집에서 못 풀면 어디서 풀까요? 교회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귀히 여겨서 이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해결해 줘야만 교회 와서 거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와서 차,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왜 이렇게 하고 왜 저렇게 하는가 그런 분들이 많으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가정에 힘이 드는구나. 기도해 줘야 돼. 가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충분하게 남편과 아내가 교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주면 교회는 천국 같은 엄청난 행복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그렇게 가정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내를 아름답게 공주처럼 왕비처럼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신앙생활이 좋아야만
남편과 내가 관계가 좋아야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가 좋아지고 봉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힘이 있는 남편이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아주 연약하게 귀히 다뤄야 합니다. 귀히 다뤄야 합니다. 귀히 다뤄야만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남편과 아내의 틈이 벌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틈이 벌어지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부부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남편과 아내가 꾸미는 가정은 교회 축소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은 중심된 부부가 올바로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은 귀히 여기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